참,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아, 이거 정말, 정말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아픕니다. 지금 곳곳에 학교폭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계속 술 먹여, 왕따 시뮬레이션, 이렇게, 서울 주요 사립대 폭로 파문, 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 글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회가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는데 개강총회 때 조직적 따돌림을 주장하기도 하고 피해 학생을 만취 모습, 계속 술을 먹도록 권하고 소를 줘서 완전히 만취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이게 공유해서 망신을 주고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야,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서울의 한 사립대 개강총회에서 특정 학생을 조직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학교와 학생회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피해자 B씨는 가해 학생들에게 처벌을 원한다는 고 전해졌습니다. 21일 국민일보 취재에 종합하면은 지난 15일 대학교 커뮤니티는 에브리타임 A대학 게시판에 따돌림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문과대학 소속 한 학과 학생들은 특정 남학생을 따돌리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같은 학과 2학년인 B씨를 괴롭히기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네요. 글 게시자는 문제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이 B씨의 양옆으로 술을 잘 마시는 인물들이 앉도록 미리 모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형을 기억해야 한다. 자리를 잊지 말자. 같은 말도 오갔다고 합니다. 또한 B씨의 계속 술을 마시도록 자리에서 나눌 대화 등을 마쳤다고도 합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이놈들이 대학생이라니. 그것도 그냥 이런 1학년이 아니라 지금 2학년들 아닙니까? 이들은 만취 B 학생의 모습을 촬영한 뒤 대화방에서 공유하며 조롱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문제인데 정말 이게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학교폭력의 경험들을 하고 또 카톡 왕따 뭐 이런 거 어쩌면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아서 참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일 무서운 왕따가 또뭐 카톡 왕따라고 사실은 벌써 1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지금 이 학생들이 대학생이니까 10년 전에 중학생 아닙니까? 네. 중학생, 초등학생. 정말 그때부터 이미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새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폭로글이 올라온 용기에 박수를 쳐주면서 왕따 예방 전문가 또 학교폭력 전문가로서 그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한 저로서는 아주 참또 열이 나네요. 개강 당시 개강총회 자리에 참석한 C씨는 B씨를 빨리 술에 취하게 만들자는 대화가 오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 단톡방 자체가 B씨를 따돌리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쨌든 단톡방 참 편리하고 소통하기에 가장 좋은데 이런 나쁜 쪽에 소통을 하는 이런 학생들 정말 그래서 이게 대학의 입시 전형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리지 않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아마 틀림없이 그런 경험이 있었던 아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학에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대학 측에서도 진상 조사 중이라고 또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중립적으로 파악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 쉽게 잘 안 되죠. 이미 또 뭐 중립적으로 하든 어쨌든 이미 받을 상처는 다 받아서 평생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사후 처리에 우리는 뭐 좀 언론이 떠들면 또 언론이 공개하면 그때 좀 하는 척 하다가 좀 지나면 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슬그머니 그냥 내려놓죠. 뭐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제 정말 윤 대통령께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뿌리 뽑을 의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진짜 형식적인 그 모임이 아니라 정말 전국으로 실제적으로 노력하는 선생님도 있고 외부 전문가도 있고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두가 모이는 그런 공청회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납니다. 이미 학교폭력 왕따에 대한 그런 대안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교육부가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도 도와줄 의향이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그림 참 우리 사회의 현재에 표현되지 않아서 그렇지 어쩌면 자화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교폭력이나 왕따가 중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학에서도 그러고 또 직장 가서도 있고, 더 문제는 노인정 6,800개 전국의 모든 노인정에 왕따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심각합니다. 이건 대한노인회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제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정말 복지사회를,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저자, 학교폭력 또 왕따 예방 전문가 과정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정말 책임감을 정말 느끼고 안타깝고, 이 학생 저 자신도 학교폭력의 피해자서 지금 얼굴에 대못 자국이 그대로 남겨있지만 다행히 저는 일찍 감사하게도 깨닫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늘 웃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대못 자국을 보조개로 바꾼 뭐 그런 케이스지만 대다수는 평생 정말 힘들어하게 살고 있고, 뭐 옛날에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못하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는데, 그건 옛날에는 맞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때린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부러 기억 안 하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맞은 사람은 평생 다리 펴고 자지 못하고 움크리고, 인생을 움크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회 지도층 또 교육자들 또 성직자들 정말 이런 부분에 깊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의 저자, 왕따 예방 국민운동 본부 대표, 메인대칭 국민운동 본부 대표이며 그런 교육과정을 한, 또 제가 아산에 있는 경찰교육원에서 학교폭력 전담 경찰에게 그런 교육을 했던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칭찬대학교 TV입니다.